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역 기차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이고 여기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출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26일에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바로 지금 보이는 이 기차역으로 왔었고요. 그 앞에 버스와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요. 사실 버스 정류소입니다. 당시에 김정은이 방문했을 때는 도로를 통제했기 때문에 광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차역 앞은 지금 보시다시피 버스가 정차해 있는 기차역이죠. 지난 2021년 4월 26일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에 김정은이 다녀갔다는 현판을 세워놨다는 기사가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바로 그 현판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2002년에 김정일도 블라디보스토크역을 왔다 갔는데 바로 그 김정일과 김정은이 왔다 갔다는 현판을 이곳에 지금 세워놨다고 합니다. 자, 현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가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보이는 기찻길이 바로 러시아 핫산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찻길입니다. 김정은이 바로 이 기찻길을 통해서 왔을 거고요. 이곳을 기념한다고 지금 여기에 현판을 이렇게 세워놨네요. 두 개의 현판이 보이시죠? 찾으려고 한참을 헤맸었는데요. 안내하시는 분께 여쭤봐서 들어올 수가 있었네요. 두 개의 현판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일반 관광객들이 찾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차를 타기 위해서 플랫폼 안에 나와야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일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차를 타기 위해서 표를 끊고 이 플랫폼에 나와야 되는데 플랫폼에 표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지금 세워놨죠. 자, 앞쪽으로 지금 보이는 곳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가는 바로 그 지점이죠. 저 기차가 모스크바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스크바로 가는 반대편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북한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 길이 막혀 있어서 굉장히 아쉽네요. 네, 두 개의 현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허무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2019년 4월 24일과 26일 울라지보스토크 철도역을 다녀가셨다라는 현판입니다. 이 북한에서야 이렇게 뭐 사적지를 기념한다지만 과연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런 현판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참 그저 허무하기만 하네요.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역 안인데요. 이 안에는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역과 부산역을 기념하는 현판이 걸려져 있죠.